She meets them at the park. at the park. 누가 다 만들었네. She가 meet 한다. 누구를? them을. 어디에서? at the park에서. She meets them at the park. Okay. She는 뭐 대신 왔고? She는 my sister 대신 그렇지. My sister, 나의 sister 대신 왔고, at the park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 공원에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t the park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at the park 앞으로 보내고 뭐라고 물었어요?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렇죠. 여기에 있던 does가 she 앞으로 가죠. Where does she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됐고요. She meets them at the park.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렇게 해서 하다시 두 번째 끝났고요. 이제 어떤 시로 갑니다. 오케이. 첫 번째,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 그렇죠. 누가 다죠, 그게. 너의 누나는 배부르다는 건 뭐예요? 이번에는 하다시예요, 비 동사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그러면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뭘 쓸지를 고민해야 하는데, 이번에 am, is, are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제요. is가 들어있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들어 보겠습니다. 너의 누나가 배부르다? Your sister full. 오케이. 아까 전에 비동사 들어간다더니 비동사 없는데. 그렇죠. full은 배부르다가 아니고 배부른이니까 배부른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 배부르다로 바꿔줘야 되는 건 어떤 원리다? 어떤을 뭐로 만들어주는 거다? 어떤을 어떻다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어떤을 어떻다 바꿔주는 게 바로 비동사가 하는 역할이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너의 누나는 배가 부르다가 뭐라고요? Your sister is poor.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 그럼 끝나네. 너의 누나는 배부르니? Is Is your sister full? 오케이. your sister full?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원래 my sister가 배가 부르다 아니면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my sister를 써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my sister 길고 귀찮으니까 대신에 뭘 써요? She. 그렇죠. 그래서 my sister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she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No, she isn't full. She is hungry. 그렇죠.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No, she is not full. She is hungry. 그러면 she는 뭐 대신 왔어요? She는 my sister My 동생인가요? sister 대신 왔죠. 그러면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어졌다 치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Is your sister poor? Is your sister full? No. No. My sister is not poor. My sister is hungry. 할 뻔했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자, full의 뜻은? Poor은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예요? 배부른이에요? 배부른이요. 배부른이라야지 무슨 씨예요? 배부른 돼지 할수 있죠. 어떤 돼지? 배부른 돼지. 그러니까 어떤 시기 때문에 어떻다를 만들기 위해서 비동사가 사용된 거고요. 그러면 풀의 반대말은 뭐예요? hungry죠. hungry의 뜻이 뭐예요? 그죠. 배고프다가 아니고 배고픈이라는 또 똑같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또 배고픈을 배고프다 하려고 여기 이 친구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는 언제 배가 고프니? 만들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너는 배고프다. 그렇죠. 누가 다부터 만드니까 너는 배고프다. 너는 배고프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배가 고프다는 뭐예요? You are hungry? 그렇죠. You are hungry. hungry가 하다시가 아니니까 어떤 일이니까 어떻다 만들었네요. 그럼 첫 단계 묻는 말 만들기. 넌 배고프니? 그렇죠. Are you hungry? 자, 그럼 문장 완성. 넌 언제 배가 고프니? Are 그렇죠. When are you hungry? When are you hungry? 그럼 언제 배가 고프냐 했으니까 나는 배가 고프다. 언제? 뭐 누가 뭐뭐할때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 오케이. 난 내가 잠에서 깨어날 때 배가 고파요. I am hungry. I am hungry. When I맞든 틀리든 읽어보세요. 이거 이제 말할 차례지? 뭐라고? Wake up. Wake up. Okay, A가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오케이, A 돼야지 여과의 소리가 우웨이 웨이 오케이가 크 해서 웨이크가 되죠 웨이크 A가 A 소리 낸 거죠 유는 무슨 소리 내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합쳐서 업이면 유가 무슨 소리 냈겠어 어 됐죠. You, 우, 어 중에 어 됐죠. 그래서 wake up.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요? 아, 예, hungry. Then I Which, when I wake up. I am hungry when I wake up. Okay,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잘했네요. Okay, 내일 또 봐야 되겠네. 안녕. 수고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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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예. 매우 화가 났죠. 예. 공부했는데. 너무 억울했어. 그랬군요. 그래, 오늘 써먹었으니까 됐죠? 예, 수고했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